사리 경례. 음악 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이대로 본반님께 진심으로 박수와 함성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이 공연은 어떤 쇼도 아니며 공연도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촛불 의식을 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대로 품바가 이 뜨거운 촛농에 여러분들을 애군을 담아 여러분들을 건강을 담아 다 날려버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800도 900도가 넘는 촛농을 본인의 온몸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천도의 천농이 우리 이대로 품바의 몸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대로 품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 세상을 누구보다 열심히 당당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건강을 기원하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다 우리 이대로 품바가 뜨거운 천농으로 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을 본인의 몸으로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대로 품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가 되어서 본인이 자라왔던 고아원 원생들에게 또 심장병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이대로 품바님이 여러분들이 한 푼 한 푼 이렇게 주시는 소중한 정성으로요 12명의 우리 심장병 어린이들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그런 훌륭한 품바님이십니다. 자, 우리 어머님 좋은 데 쓰겠습니다. 10원짜리 좋습니다. 100원짜리라도 좋습니다. 1000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들이 우리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대로 품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렇게 소중한 전성들이요. 예. 야, 입에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또 불을 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뜨겁습니다. 많이 뜨겁지만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은 집안에 우환이 있으신 분들 집안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이 뜨거운 천농도 아이 우리 이대로 품바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고아원으로 고아로 살아오면서 누구보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사회의 기금이 되는 인간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고아라는 호칭을 버리고 이제는
사회 봉사자로 독거노인을 위해서 우리 심장병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높인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또 우리 금방님이 위안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예, 전 제가 이게 좀 더 길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것 같아서 저 이제 많이 의식을 했는데, 아, 여러분들, 이 불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는 바람에 좋은 일에 쓰다 나오시 이 잘못한 화상을 또 입어요. 그래서 아이고 힘들다. 박수 한번 줘요. 아이고, 이게 촛불 의식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뭐 기독교, 불교 다 필요가 뭐 믿는 종교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저도 그런 그거를 저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힘이 들어. 그래서 아무쪼록 이 작년, 재작년에는 너무 안 좋은 일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제가 이거 끌고 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는.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왜 일어나? 어? 너무 정신이 없잖아. 어? 예, 노래는 하는데 예, 이런 거 공연 한번 하고 그러면 나도 그냥 목근육이 포도청이라 목이나 저기 뭐야 홍보 같은 것도 한 번씩 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홍보하는 이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안 사도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저희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왜냐면 회사 직원이 와서 한 번씩 쳐다봐요. 모르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급을 따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사도 관계없이 앉아서 얘기만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자 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 각설이 매력팀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 한 번씩 합니다. 그 중에.